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셨네. 이제 어떻게 지금 어떻게 80, 90, 90이 다 됐는데 야 90이 다 돼요. 90이 넘었어. 90이 넘었다고 그러시네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되게 건강하신 거예요. 90이 넘 100세가 다 됐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것은 어떤 뜻과 생각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께 신앙이 없어서 이렇게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방황과 근심, 걱정, 그렇게 썩은 나무가 돼서 그냥 내 자신을 전부 태워서 그냥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크게 아름답게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냥 모세는 80살에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뜨겁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남과 비교해서 초라하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니까 내가 너무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그렇게 말씀을 먹고 다시 고난이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것은 슬픔이 있어야 나를 죽여서 나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전부 근심 걱정 다 태워서 불태워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뜻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뜻과 생각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냥 뜨겁게 말을 하고 꽹과리처럼 사랑이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있고 느낌 있는 말을 해서 그냥 어떤 열매를 맺어서 향기를 풍기는 자랑 향기롭고 방실방실 웃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개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옛날에 같으면 다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인데 이렇게 100세가 다 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다는 거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십니까? 매일 아침에 나와서 밥 먹고 나와서 공원 가서 한 2km씩 돌 걷고 그럴까다 그 일과 아직 뭐할게뭐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다리도 근육이 얇아가지고 그냥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도경자 목사님께서는 영적 산소를 마시라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아직 종교가 없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운동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다리가 얇으시고 그냥 막 근육이 그냥 한번 주먹을 보여주십시오. 주먹을 쥐어서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주먹을 선생님께 주먹을 쥐어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백세 건강 화이팅. 아니 백세 건강이 진짜 이렇게 젊은 사람도 쓰러지는 사람 있는데 이렇게 백세 넘도록 건강하게 정신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그냥 끈기 있는 그러한 느낌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생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처럼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 근심 걱정 고난 많은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꿈을 꾸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루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얘기를 해서 하루가 헛되게 사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그냥 헛되지 않게끔 그냥 항시 방실방실 웃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배워서 그 말하는데 따발총이 되도록 엔돌핀이 되도록 그 말씀을 그냥 마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마셔서 내가 뜨거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